오피스텔을 비워놓거나 네. 공실을 비워놓거나 네. 아니면 사무실로 네.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사용을 해도 네. 그 구조가 네. 이렇게 출입구, 취사, 욕실 갖추고 있으면 그럼 주택인 거야?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택이 아닌 상업용 건물은 비과세가 없거든요. 네, 네, 네. 무조건 과세니까. 네. 그래서 이걸 비과세 받고 싶어가지고 네. 아까 분명히 이게 일정 구조를 갖추고 있고 내가 주거용도 사용하면 네. 주택이야 라고 네. 하니까 내가 팔기 전에 네.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찬웅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세금 2023년 세법 개정안 한번 속속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7월 27일 날 그 세법 개정안이 나왔죠. 이 세법 개정안은 항상 매년 네. 7월 달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년도 이런 우리나라 이 세금과 관련된 모든 네. 법안들을 다 수정하는 건데 사실 이번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한 지금 4년째 됐는데요. 매년 세법 개정안 중에서 네. 올해가 가장 이런 게 세법 개정안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슈가 없었어요. 좀 심플하죠. 네, 그냥 뭐 주목할 만한 게 없었는데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그냥 넘어갔던 부분인데 이게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인터넷에서 이렇게 뜨겁게 달궈졌던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에 대한 논란. 네, 그렇죠? 네. 네. 뭐 저 통화했었지만 저도 네, 그냥 네, 네. 넘어갔잖아요. 저도 그때 헷갈려갖고요. 우리 또 박찬환 대표님하고 네. 막 통화하면서 이게 맞는 거냐 저게 맞는 거냐 막 네, 그죠? 했었는데 네. 저도 그때 상 못했는데 어떤 거냐면 네. 이번에 그 세법상 주택의 개념을 좀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네. 정비했다는 게 구체화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지금 표 보시겠지만 현재 주택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허가 여부나 뭐 공부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의가. 즉 우리가 근생으로 짓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근생이거나 공장이라도 그렇죠. 사실상 그거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네. 얘는 주거용 건물이다. 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네. 여기에 새롭게 추가하겠대요. 그렇죠. 요게 사실상 주거용이 뭐냐 그러면.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개정안 자료에 지금 나온 그대로 추가라는 말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있냐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 여기서 말하는 구조는 독립된 출입구. 독립된 출입구 있어야 되고요. 세대별로 취사시설과 욕실 네. 이걸 갖추고 있으면.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네. 전 이걸 보고 그냥 원래 실무적으로도 이걸로 판단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래서 네. 그냥 뭐 그냥 뭐 말만 넣나 보다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저 추가하는 말 때문에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해도 주택. 그거 외에 추가로 네. 추가로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예를 들어 보면 이게 이제 논란이 됐는데 오피스텔을 비워놓거나 네. 공실을 비워놓거나 네. 아니면 사무실로 네.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사용을 해도 네. 그 구조가 네. 이렇게 출입구, 취사, 욕실 갖추고 있으면 그럼 주택인 거야? 라고 그렇죠. 이제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다시 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다 꾸며놓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출입구 뭐 다 그렇죠. 뭐 네, 대부분 네, 그냥 그렇죠. 100% 다 그렇죠. 네. 그래서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 화장실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근데 얘는 갖춰져 있으니까 별도 설치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 네, 네. 갖춰져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지금은 네. 일반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사무실로 우리가 하면 그렇죠. 얘는 우리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나오면서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 지금 말씀을 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죠? 저 네. 추가란 말 때문에 네. 추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이런 구조만 갖추고 있으면 네. 그럼 주택인 거야. 네. 라는 말이 이 개정안이 나오고 그 다음 날부터 인터넷에서 유튜브 상에 막 나돌더라고요. 네, 네, 네. 네. 저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오, 그럴 수 있겠다. 추가나 말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다음 자료 보시면 네. 그 다음 날에 이제 네. 그 기재부에서 네. 먼저 발표했던 그 네. 내용을 실제 이제 법 조문에 네. 어떻게 바꿀 건지 네. 그 조문이 나왔거든요. 네. 이제 그걸 보니까. 아 이게 별거 아니었구나.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알던 대로 되는 거였구나 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예, 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 아까 그 제가 읽어드릴 때 예. 사실상 예. 현재 조문에서 그 사실상에다가 넣은 거예요. 예. 세대 구성원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 생활할 수 있는 대통령 용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예.
전체 읽어보면 뭐 주택에 대한 게 허가 요구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세대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을 사용하는 건물.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주택이고 그거 외에 추가로 이런 구조를 갖추면 주택이야 라는 게 아니라 그 추가된 내용을 조금 더 사실상에다가 이렇게 자세히 시킨 구체화 시킨 거죠. 네. 정리해 보면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구조 갖추고, 그렇죠. 뭐 출입구, 취사, 욕실 갖추고, and 그리고 주거 사실상 주거용으로.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집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어도 집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집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갖추고 있고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면 우리가 알듯이 집은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건데. 그 개정안에서 추가라는 말 때문에 아 이게 사람들이 해석을 그렇게 해석을 했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논란이 됐었고 이게 이제 좀 이게 나오고 나서 이제 조금 정리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득세법에서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드리면 주택이라는 게 지금 이제 명확하게 지금 이제 그 이제 구체화 시킨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 구체화 시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구조만 가셔도 되냐? 네.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용까지 하고 있어야 되냐? 그렇죠. 근데 두 가지를 충족을 해야 이제 주택으로 거죠. 이제 본다라는 거죠. 예. 그럼 지금 나와 있지만 만약에 그러면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을 해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사용하고 있는 그 근생이든 오피스텔이든 안에 내부 구조가 이런 구조가 아니라면 출입구, 취사, 욕실 이 셋 중에 뭐 하나 없다면 그러면 주택이 아니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과 달라진 건 없는데 용어상에 조금 구체화 시킨 것을 해석을 좀 잘못해가지고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마 유튜브 상에서 그런 내용을 보셨다면 이거는 뭐 공실이어도 오피스텔을 실제로 사무실로 쓰고 있어도 구조만 갖추면 주택이야. 그건 아니다라는 거. 지금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거고요. 이게 왜 이걸 구체화 시켰냐면 이제 그러겠죠. 이걸 왜 구체화 시켰을까? 제가 볼 때는요. 이번 개정안의 실질적인 타겟은 오피스텔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워낙 사람들이 그 논란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오피스텔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 상가하고 고시원 이제 여기에 타겟을 둔 거예요 사실은. 기존의 고시원과 상가도 기본적으로 이제 지을 때는 상가로 짓고 군생으로 고시원을 지어요. 그렇죠. 그럼 기본적으로 고시원과 상가는 보통 이제 그 취사시설이 없죠. 안 들어가죠. 고시원은 취사가 없고 안 들어가죠. 뭐 상가는 당연히 뭐 욕실도 없었고 다 없을 건데. 네네. 나중에 이제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공 이후에 중공 후에 이제 바꾸잖아요. 네, 용도 변경을 하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걸 나중에 팔게 되면 보통 그 주택으로 변경할 때 대부분 출입구, 취사, 욕실 들어가니까 이걸 확인하고 그리고 실제로 주택으로 쓰고 있으면 그때 주택으로 봐요.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구체화 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납세자하고 이제 가세 여기 지금 적어 놓으셨네요. 네, 왜냐면 이게 납세자분들이 왜 다툼이 생기냐면 혼선도 있고 아니 분명히 공부상에는 주택 아니다 이거. 내가 받을 때도 이거 고시원이었고 상가였는데 이걸 왜 주택으로 보는 거냐. 이것 때문에 이제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그냥 딱 넣은 거죠. 얘네가 이런 구조를 갖추고 실제로 집으로 쓰고 있으면 그냥 집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뭘 지었든 뭐 어떤 허가 받았든 간에 안 따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주택으로 봐버리는 건데 그렇죠. 그게 나중에 또 이제 지금 설명 자료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주택으로 봤을 때 주택이 1주택이 아닌 거죠. 그렇죠. 좀 이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 고시원과 상가에서 납세자하고 다툼이나 이런 혼선 없애기 위해서 아예 딱 그냥 법에다가 못 박아놓은 거죠. 이런 구조 갖추고 있고 실제로 집으로 쓰고 있으면 집이야. 자,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런 주택에 대한 개념을 지금 구체화시키면서 다툼 없이 지금 이제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그렇죠? 고시원이라던가 상가 같은 경우에는 다 주택으로 이제 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실 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뒤에 나옵니다. 왜 조심하셔야 되냐. 그러니까 1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많게는 뭐 열몇 개짜리 주택으로 그렇죠. 지금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만약 이제 고시원을 예로 들어보면 지금 보신 이 예는 실제 기재부에서 해석한 예입니다. 사회자가 물어본 거예요. 처음에 이걸 지을 때는 이제 6층을 지었습니다. 5층까지는 고시원. 이제 고시원인데 이제 용도는 제2종 근생 해가지고 5층까지는 고시원.
6천만 단독주택을 했던 거죠. 네, 여기 사실 이제 집을 때는 집 하나죠. 네. 90원. 네. 아, 이제 단독주택. 네. 5층까지 집이 아니니까. 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제 준공되고 나서 네. 그 이후에 싹 바꾼 거죠. 네. 고시원을 다 원룸형 주택으로 각 층마다 4개씩 그것도 네. 많이 됐어요. 4개씩. 네. 네.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걸 팔려고 할 때 이분은 그랬던 거죠. 아니 이거 애초부터 이 등기부 등본에 하나로 돼 있으니까 네. 이게 실제로 이제 지을 때 그렇게 준공 받은 거라서 실제 네. 등기부 등본에는 하나로 돼 있습니다. 네, 네. 주택 하나로. 그러니까 이제 근린생활 시설하고 이제 주택으로 돼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린생활 시설 같은 고문 등기가 아니고 네. 이제 등기가 하나 돼 있겠죠. 하나가 돼 있겠죠. 그렇죠. 주인 네. 한 명으로. 네,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시원을 짓는 것들 보면 하나의 물건으로 이제 등재가 이제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각 뭐 네. 호수별로 층별로 구분 네. 등기가 돼 있는 게 아니고 네. 전체를 가지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주택 하나니까 네. 나 비과세 받을 거야. 네.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기재부에서 딱 보니까 어 실제로 고시원을 다 바꿔 가지고. 네. 다 구획을 하고 네. 또 주택으로 쓰고 있네. 네. 더군다나 그 구조가 네. 독립해서 네. 거주할 수 있도록 네. 출입구, 네. 취사, 네. 욕실 갖추고 있네. 네. 그러면 각각의 집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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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판정한 거예요. 네. 그러면 각각을 집으로 보면 네. 지하부터 5층까지 총 몇 개냐면 네. 24개죠. 그렇죠. 4개 네. 24. 네. 거기다가 6층 하나까지 해가지고 이거 뭐 주인 세대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걸 만약에 파시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의 주택을 파는 게 아니라 예. 25개 주택을 파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예. 25개를.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25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또 이게 그 이유가 우리가 다가구와 다세대 구분하는 네. 게 주거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면 다가구. 네. 그렇죠. 4개층 이상이면 공동주택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주거층 사용하는 게 네. 지하 빼더라도 6개층이잖아요. 네, 네, 네. 4개층 이상이니까 이거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25개 주택을 파는 거죠. 예. 만약에 이렇게 바꿨어도 예. 예를 들어서 주거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였다면 예. 그러면 하나로 봐요. 다가구 주택으로. 예, 예. 그렇죠. 예. 만약에 이분이 이거를 한 1층, 2층, 3층은 그대로 고시원으로 쓰고 그렇죠. 만약에 4층, 5층을 바꿨다면 예. 그러면 괜찮아요. 3개층이니까. 근데 다 바꾼 바람에 예. 이게 이제 공동주택이 되고 25개 주택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요. 만약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아까 이게 24년 1월부터 이제 적용되는 거죠. 아, 요거는 지금 원래 해적 판정이 나온 건데 지금 하고 있죠. 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를 더 이제 이걸 다 이제 잡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 만약에 이제 고시원을 하고 계셔요. 네, 고시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불법으로 이제 구조 변경을 해서 네. 이제 주거실을 바꿔놨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럼 세금을 우리가 이제 탈세는 하면 안 되니까 네. 절세를 하시려면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 아까 봤듯이 우리가 사실상의 주거용 건축물 엔드 네.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여기 있는 세입자를 다 빼버리면 어때요? 비우면 주택이 아니죠. 그죠. 예, 네, 생활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자, 여기서 이거를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25개 주택을 지금 그 25개 주택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은 양도소득세가 사실 좀, 그죠. 그렇죠. 일단 예. 비과세가 맨 마지막에 파는 것만 비과세입니다. 예, 요거 하나만 비과세고요. 예. 자, 그런데 요거를 만약에 우리가 근생으로 하게 되면 아니 그냥 다 비워놓고 하게 되면 그렇죠. 이거는 지금 근생 부분으로 이제 보겠다라는 그렇죠. 주택이 아니죠. 예, 네. 근생 부분으로 네. 예, 그렇게 해서 팔 수가 있는데 근데 세금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네요. 지금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다 일반 과세니까 예, 어차피 일반 과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뭐 최대 30%니까 네. 예, 세금적으로는 뭐 근생이나 주택으로 파나 크게 뭐 달라진 건 없네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예. 이건 말고 다른 예. 주택이 있다면 문제가 달라지죠. 아, 그렇죠. 그렇죠. 다른 예, 만약에 하나일 때 내가 고시원을 운영을 하고 네. 예, 운영을 하고 내가 다른 주택이 있다라고 그러면 네. 그렇죠. 다른 주택 팔 때 비과세가 전혀 안 되냐가 달라지는 거죠. 비과세를 못 받는 거죠. 그렇죠. 아, 예.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파신다면 네. 그렇죠. 다 비우거나. 근데 다 비우기 쉽지 않잖아요. 24개를.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 24개에서 하나씩 없애는 거죠. 욕실 없앤다거나. 아, 예. 그것도 예, 힘들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일 좋은 건, 예. 이거를 전체를 다 원상 복구 못하니까, 예. 3개층까지 남겨놓고, 예. 그러면 4층, 5층 남겨놓고, 예. 1층, 2층, 3층을 바꾼다거나. 아, 이렇게. 그러니까 예. 이제 3개층 이하로. 예. 3개층 이하로. 예. 3개층 이하는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3개층 이하고요. 예. 4층으로 넘어가면 이제 공동주택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근데 지층 같은 경우는 층수에 안 들어가니까 내버려두고, 예. 1층, 2층, 3층만 다시 복구하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우리 박찬환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한 내용이
한 내용 중에 제가 또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네. 예전에 이제 우리 다가구 주택이 보통 3계층이면 그냥 하나의 주택으로 보잖아요. 3계층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경우 있었어요. 위에다가 옥탑방. 아, 그 문제 커졌죠. 그렇죠. 예, 예 옥탑방. 예. 옥탑 있는 순간 예. 다우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층으로 봐가지고 4계층이요. 예. 4계층이니까. 다세대가 돼요. 예, 그러니까. 예. 아, 참, 여러분이 참고하실 게 예. 지금 얘기 들으시면서 그럴 거예요. 아니, 등기부 등본에는 분명 하나라는데 이게 25개야? 예. 하실 거잖아요. 예.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건축법상은 집이 하나입니다. 등기가 하나 돼 있어요. 다만 세법상 세금 계산할 때만 25개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네. 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네. 뭐 다른 건 아닙니다. 네. 다른 거는 뭐 취득세라든가 그렇죠. 뭐 종부세라든가 이런 건 아니죠. 네. 예, 예. 이제 3계층 이하까지는 그것도 원칙은 각각이 집인데 다만 그 3계층 이하에서 전체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면 그때 하나로 보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한데 어쨌든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네. 요거만 좀 주의하시고 여러분 이게 좀 뭐 이렇게 뭐 중요한 거 같지 않아도요. 사실 이거 하나 몰라서 세금 더 내고 내 거 있는 거 비과세 못 받고 이런 경우 네.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로 네. 이제 그 대학가 주변에서 원룸형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사례가 되게 많으세요. 많죠. 뭐 노량진이나 네, 이런 데 거의 다 이렇게 불법으로 바꾼 거거든요. 다 네, 실제로 네, 그렇죠. 애초 지을 때부터 그게 아니라 네. 다 바꾼 거라서 노량진이나 뭐 신림동 네. 뭐 이런 데들 다 네, 많죠. 그때 다 그렇죠. 전부 다. 네, 네. 네. 자, 상가 마찬가지입니다. 즉 상가죠. 같은 내용인데 예, 똑같은 내용이죠. 예, 예. 핵심은 그겁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전체를 바꿔가지고 주택 봤을 예. 때 예. 주거로 사용하는 총수가 4계층 이상이면 각각을 집으로 본다는 거.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하나로 팔고 싶다면 다 원상 복구하거나 아니면 3계층 이하로 만들거나 그렇죠, 3계층만. 여기 같은 예. 경우는 2층, 3층만 바꾸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원상 복구를. 예. 그러면 네. 3계층까지는 전체를 하나로 보니까 네. 그렇게 하시거나 해서 예. 이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 요거는 이제 아, 요거는 그 뒷장에 한번 예, 보면은 더 딱 그쵸. 간단하게. 예. 이게 이렇게 파신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예. 가끔 되죠, 가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경우는 주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네.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상가. 상가였는데 아니면 네. 사무실, 그렇죠. 오피스 아니면 오피스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주택이 거죠. 아닌 오피스텔 아닌 부동산을 네. 이제 두고 있는 네. 거죠. 그렇죠. 네. 오피스텔로 이렇게 사무실을 네. 준 거죠. 업무용으로. 네. 네. 근데 이걸 팔고 싶어요. 네. 근데 내가 주택이 없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택이 아닌 상업용 건물은 비과세가 없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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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과세니까. 네. 그래서 이걸 비과세 받고 싶어 가지고 네. 아까 분명히 이게 일정 구조를 갖추고 있고 내가 주거용도 사용하면 네. 주택이야라고 네. 하니까 내가 팔기 전에 네.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팔기 전에 위에 보시면 네, 구조 집어 계속 이렇게 네. 다른 부동산을 오랫동안 네.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들고 있다가 가지고 있다가 예, 요때 이제 용도 변경을 사는 거죠. 예. 예. 아니면은 뭐 사실상으로 주거용으로 예. 이렇게 세를 뭐 주고 예. 예. 그렇게 해서 팔면 예. 이걸 비과세 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신기하죠, 여러분들. 예. 나 그동안 다 그냥 뭐 상가나 이런 거를 그냥 들고 있었는데 이거 매도하기 전에 용도 변경 해놓고요. 그냥 주택으로 사용했어요. 네. 그런 장근 시점에 이게 주택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주택이니까 근데 요거를, 근데 여기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전체 기간을, 그죠? 네. 요 전체 기간을 주택에 대한 보유 기간으로 간단한 거죠. 네. 네. 지금 법이 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 기간을 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표에 보시면 실제 주택으로 쓴 건 딱 3개월밖에 안 돼요. 네, 네, 맞습니다. 심지어 네. 한 달 전 하신 분도 계세요. 네. 한 달 전에. 바로 전에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걸 네. 바꾼 거죠. 그렇죠. 어떻게 바뀌냐? 왜 아래쪽으로? 실제로 예. 주택으로 용도를 바꿨거나 네. 아니면 이제 일정 구조를 갖추고 실제 집으로 사용하면 네. 그때부터 보유기간을 따지겠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죠. 예.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은 용도 변경 이후로 그렇죠. 카운팅을 하겠다라는 예. 거죠. 예. 그러면 1주택 비과세 요건이 2년 예. 보유면 그렇죠. 그때부터 2년 가지고 있다 팔아야 비과세지 예. 그 전에 팔면 비과세가 안 돼. 그리고 만약에 겁니다. 거주 요건이 있으면 이제 거주 요건이 이제 복잡해요. 예, 예. 제가 이거 별도로 설명드려야 예, 되는데 예. 거주 요건은 이게 살짝 이제 문제가 좀 돼요. 네. 이게 저도 이 부분을 또 세무사님하고 장시간 또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우리가 그 거주 기간은 네. 이런 거죠. 실제로 이것도 보면 네, 아마 네. 제가 볼 때는 거주 기간도 실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고 네. 아니면 주거용도 사용하고 이때부터 볼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네. 어떤 게 있냐면 실제로 보유는 내가 자산을 취득해서 팔 때까지예요. 네.
근데 취득이라는 개념에 네. 내가 이미 취득한 과거에 했는데 네. 내가 중간에 이거를 용도를 바꿨다는 것 네. 이 용도 변경도 취득으로 볼 거냐 네. 이 문제도 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게 바뀔 때 그 법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근데 2년 거주 요건이 만약 2년 거주가 있으면은 그 이후로 용도 변경 이후로 2년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네. 쪽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신 분 입장에서 억울할 거예요. 처음 취득할 때는 여기가 거주권이 아니었던 거예요. 비조죠. 그렇죠. 근데 중간에 내가 용도 변경했어요. 그럼 그때가 만약에 조정이면 네,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그 취득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2년 거주 요건이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물건을 취득하면 그럼 2년 거주잖아요. 그렇죠. 예. 취득. 그 대상, 취득이 이 용도 변경도 들어가는 거냐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좀 어려운데. 자, 우리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규제 지역,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된 이후로 만약에 내가 매입을 하게 되면 2년 거주 요건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매입에 이 용도 변경도 포함이 되냐 안 되냐. 그렇죠. 취득이 예, 이거에 대한 되냐. 지금 이제 논란이 있다라는 지금 말씀이십니다.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저는 대권은 같은데 일단은 근데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지금 나와봐야 된다. 그렇죠. 네, 거주 요건은 모르겠지만 보유 요건은 확실하게 딱 그때부터예요. 보유 요건인데 거주 요건은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조금 조심하시고 실제 이런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데 가끔 계시더라고요. 가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주택이 없는데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할만하죠. 바꿔가지고 비과세 받아버리니까. 자, 이렇게 또 한 시간 동안 우리 라이브 방송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박찬호 대표님께서 2023년 세법 개정안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